아, 카페트 너무 저렴한 거 아, 아니야. 한번 네. 사는 거 좋은 거 사야 되는데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완전 아. 고급형이고 지금 보시면 되게 지금 손톱이 안 보일 정도로 푹 하고 들어가죠. 굉장히 폭신폭신한 이런 루프 카펫입니다. 이 루프 카펫이 진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네. 굉장히 이게 보온성이 좋고요, 보건력이 좋고요, 그쵸. 폭신폭신해요. 요즘 호텔식의 카페트라고도 불리는 루프 카펫을 이제 가져가시는 건데 이렇게 솔잎사까지 같이 아. 넣어서 굉장히 멋스럽고 보들보들한 이런 느낌. 맨살에 닿아도 뭔가 꺼끌꺼끌한 이런 느낌이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루프 카펫 왜 이렇게 폭신하고 좋은가 네. 하면 요게 직조 방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일자로 뻗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실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있는 뜨개 방식처럼 루프형으로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누웠어요. 그러다 보면 돌아오는 복원력이라던가 볼륨감, 쿠션감이 일단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나 날씨 쌀쌀해졌을 때 난방 딱 켜셨을 때도 온도를 머금고 있는 부분부터가 일단 실외양에 동일 면적당 실외양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맞아요. 직조 방식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겁니다. 단면에 깎아낸 게 아니라 실이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그쵸?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 정말 뜨개질한 것처럼 요런 이제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더그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예. 보온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쵸? 기존 것도 물론 좋긴 좋았어요. 예전 거하고 이제 굳이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요런 아우, 카페트 쓰시는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요것도 이제 효성 카페트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단면이 잘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면은 끝에 이렇게 먼지 날림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쪽으로 눌리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아무래도 예, 이런 보건력이 없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그쵸? 이거 보세요. 진짜 복실복실한 요런 느낌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고급형의 호텔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열어드릴 테니까 네. 빠르게 색상 선택하시고 그쵸.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제 좀, 그리고 어머, 이거 가벼워요. 가볍죠? 네. 딱 가벼워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저도 카페트를 이제 살려고 봤을 때 너무 무거운 거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 한번 이제 대청소라도 하려 치면 먼지라도 털고 아. 싶은데. 근데 지금 보세요. 예, 굉장히 좀 가벼운 요런 카페트고요. 그리고 세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물 세탁 가능해요. 그쵸. 요거 요체로 이제 만약에 오염이 됐다, 뭐 음료수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냥 물 세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 세탁기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먼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냥 청소기로 촥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네.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뒤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청소기 밀었더니 막 밀리더라 이런 경우도 그쵸. 있죠. 근데 뒤에 보세요. 미끄럼 방지 처리 다 해드렸죠. 그럼요. 예. 하나하나 싹다 미끄럼 방지 처리 저희가 매트 오늘 보내드리는 3종 세트 전부 다다 되어 있고요. 네. 마감 처리 한번 보세요. 이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가격이 좋아서 사실 지난 방송 때도 보면 전보 특대 같이 사가지고 이어서 쓰시는 분들 그쵸. 많으시거든요. 근데 끝에 처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이어스 처리를 다 해드렸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안으로 말아서 접어 넣었어요. 이게 정말 고급 사양인 거죠. 그래서 티가 안 나요. 뭐 어디를 막았는지 티가 거의 안날 정도로 해서 정말 호텔의 카페트, 호텔식 카페트를 우리 집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네. 고급형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점보 사이즈, 특대형 사이즈 준비되어 와, 있으니까 이거 네. 선택하시는데.